지금부터 2018 KBO 리그 오늘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7차전 맞대결 오늘 안경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번트를 대는 그런 타순이었는데 이제는 강한 2번 타자라고 해서 직접 치는 그렇죠. 네, 타점을 내는 2번 타자가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높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또 갑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첫 공격에서 선취 득점 KT 위즈. 볼 들어와서 생겼네. 네. 오른쪽으로 타구를 띄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타구를 띄었습니다. 빠르게 떨어지는 타구 우중간을 갈라놓습니다. 2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까지 홈으로, 타자 주자 3루, 3루에서 세이브. 루상에 나가 있던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점수 8대0. 남아있는 타석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렇죠. 놓았습니다. 밀어 때렸습니다. 오른쪽 안타. 이 안타로 로하스는 사이클링 히트까지 2루타만 남겨둡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남게 되잖아요. 결국 이제 세 가지를 치고 한 가지 예. 남게 되면은 조바심이 좀 나더라고요. 아, 완성까지 퍼즐 하나만 남겨두게 그렇죠. 된다면. 그래서 홈런 2루타 뭐 안타 쳤는데 3루타가 빠지게 되면 조금은 힘들다고 보는데 첫 타석에 3루타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잘 알고 신경 쓰는 선수가 바로 로아스일 텐데 그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잡습니다. 밀어치다고 왼쪽에 떨어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가능성 있어요. 1루 거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로아스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 성공하네요. 역대 KBO 리그 25번째 대기록, 그리고 KT 위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1군 무대 첫 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합니다. 자, 오늘 뭐 첫 타석부터 전 선수들이 그렇게 안타를 몰아치더니 결국에는 대기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제서야 웃습니다. 네,